안녕하세요.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. 또 제 나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역부족인 것 같아서 또 정리하는 게 안 그래도 못했는데 더 못해지는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신박한 정리를 통해서 정말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. 오! 아니 신발이 다 나와 있네요. 아니 거울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지금 부서진 거예요? 예전에 맞췄어요. 근데 이사를 다니면서 여기도 놀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네. 붙였습니다. 네. 그런데 네. 부서졌나요? 아 이제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낸시! 네. 왜 그래요? 네네. 어머 나 이거 쏟아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뭐가 좀 부실부실해요. 알겠습니다. 네. 아 일단 좀 들어가서 네. 어떤 사연으로? 들어보시죠. 아니 뭔가 일단은 어디 좀 앉을 예. 여기 좀. 말씀하라. 여기를 여기. 아이고. 여기를 여기. 아이고. 생각보다는 평수는 좀 커요. 네, 그죠? 몇 평 정도 돼요 여기가? 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제 집이 아니라. 제가요 좀 힘든 일을 겪어서 집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 이사를 다니다가 지인 도움을 받아서. 보증금 없이 월세 안 내고 어? 그럼 공짜로요? 공짜로 그 관리비만 내고. 네.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사를 여러 번 한 그동안 네다섯 번 다니고 그러니까요. 됐어요. 그러니까요. 5년에 4번 다녔다면서요? 네, 네 맞아요. 그 지금 현재 됐어요. 상태는? 이사 갈 거예요? 아니면 또 몰라요? 몰라요. 네. 몰라요. 네.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신다든지 이제 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이제 나가야 돼요. 그래서 좀 기약이 없어서 그 마음을 정착할 수가 없으니 짐 정리도 더 못하는 거 또 나갈 수도 있고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저한테 조금 되게 힘든 일이 제 사적인 이유로 있었었는데요.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난 4년, 4~5년간 네 번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일단 주거지가 정해져만 되어도 감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데로 가든 더 안 좋은 데로 가든 이 사이즈나 어떤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꾸겨져 들어가지는 거죠. 아니 그러니까 짐도 얘들도 언제 이사 갈지 모르고 한 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 애들이. 애들이 제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맞아요. 우리 주인의 낸시랭의 마음 상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.